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의원 4명이 BTV 뉴스 보도 이후 의정비를 자립청년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1,200여만 원과 물품 등을 종로구 아동양육시설인 선덕원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과 물품은 보호자 없이 독립해야 하는 고교 졸업생들의 자립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6월 의정비 반납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륜구 의원만 의정비를 선덕원에 기부했으며 나머지 의원 4명도 자립청년 지원금으로 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